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배나임 청소기 네.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고객님, 이제는 아시다시피 청소 문화가 아예 달라진 것 같아요. 집콕을 하면서 집에서 생활하고 뛰어놀고, 아니, 청소를 해도 왜 이렇게 먼지랑 머리카락이 눈앞에 거슬리는 거야. 그렇죠. 배나임만 있으면 먼지 따위 두렵지 않거든요. 네. 함께 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김현지고요. 네. 이창훈 씨 모셔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고객님, 정말 청소기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상중심 청소기에서 이제는 강력한 흡입력의 이런 청소기. 와! 고객님, 정말 스틱형이지만 강한 흡입력으로 이 시간에 배나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디서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롯데에서만 네. 그레이냐 레드냐 골라만 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브러쉬도 굉장히 다양하게 드릴 테니까 네. 바닥부터 천장까지 애기 낳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저도요. 온몸이 너덜너덜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저도 정말 손목에 무리 없이 가볍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릅니다. 독일에서, 독일하면 가전제품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상표 등록이 된 브랜드 바로 벤하임으로 만나시는 건데요. 네. 오직 방송에서만 한 달에 10,000원대. 좋아요. 종료 즉시 한 달 가격이 30,000원대로 아예 조건이 바뀌어버리고요. 그렇죠. 심지어 TV홈쇼핑 통틀어 지금 이 방송이 단독이기 때문에 네. 보셨을 때 선택하셔야겠습니다. 그레이냐 레드냐 뭐가 이쁘죠? 지금 보시면 선택해도 좋습니다. 어떤 색상이든 너무나 괜찮으실 거고 네. 우리가 고객님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청소기가요. 너무나 뭐랄까? 아니 어떻게 저런 디자인의 청소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고객님 색상만 딱 선택해 주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아유. 여러 가지 것들 하죠. 뭐 이렇게 묻어 있으면 이렇게 치우기도 하고. 아유 당신은 가자 부스러기 먹었으면 바닥으로 말아야지. 연기가 돼요. 이러면서 고객님 이런 거 계속 돌돌이로 계속 훔치셨죠. 맞아요. 근데도 머리카락 과자 부스러기 왜 이렇게 그렇죠. 많이 나오는지. 지금 보시면 고객님 배나임으로요 딱 키신 다음에 네. 바로 쭉 가져가시면 어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청소가 잘 되는 거야. 그렇죠? 너무나 깔끔하게 청소가 쭉 되니까 네. 가벼우니까 여기저기 다 가리지 않고 청소가 되는 거고 그쵸? 여기에 다양한 툴까지 챙겨드리기 때문에 툴 딱 끼셔가지고 변신. 고객님 그냥 이런 틈새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벼운데 얼마나 가벼운지 청소가 잘 되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우선 고객님 제가 이동을 해서 뭐부터 보여드릴 거냐면 무게감부터 좀 보여드릴 거예요. 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님 청소기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무게감? 지금 이 제품은요 네. 560g입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한 근이 600g이잖아요. 네네. 600g도 채 되지 않는. 이거 지금 네? 아메리카노 이거 한 잔인데요. 네? 제가 커피를 딱 꼈어요. 놓겠습니다. 쑥 놓으면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극강의 가벼움. 그렇죠. 560g인데 네. 힘은 또 보셔야 돼요. 아우 이렇게 가벼우면 약해 못 써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고객님 최고급이라는 BLDC 모터를 탑재했으면서 이 가격이면 믿겠냐고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흡입력이 너무나 강해요. 네. 그러니까 흡입력이 청소기의 무게를 이겨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고객님 보여드릴게요. BLDC 모터가 만들어내는 흡입력은 어떤 느낌일까? 지금 보세요. 이런 가루 여러 가지 먼지들 와우. 한 번에 쭉 가지고 옵니다. 편안하게 한 번에 싹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이어서 지금 보시면 큰 여러 가지 뭐 쌀겨 같은 것들 있죠? 네. 좀 알맹이가 큰 것들 싹 정리됩니다. 여기에 콩들, 단추들 쑥쑥. 아니 이렇게 무거운 바둑돌이 들어가나요?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동전까지도 하나씩 싹싹싹 잡아내는 이 흡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 제대로 청소가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툴을 네. 드릴게요. 이렇게 긴 툴을 드릴 테니까 네. 이게 어디에 좋냐면 고객님 커튼 봉 한번 청소해 그렇죠. 보셨어요? 맞아요. 저희 집도 애는 막 굴러다니는데 남편도 뛰어다니는데 이 위쪽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쉽고 편하게 가제트 만능팔처럼 네. 커튼 위쪽부터 천장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계절마다 이거 한 번씩 다 빨아야 되는데 걱정 없이 청소하시고요. 그러니까 고객님 저렇게 가볍기 때문에 뭐 바닥부터 저 천장에 몰딩까지 다 청소가 되는 거고 네. 고객님 우선은 그러면 바닥 청소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가볍다고 해서 아니면 BLDC 모터라고 해서 얼마나 흡입력이 좋은지 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S자를 싹 그리면서도 너무나 청소가 깔끔하게 되는 거. 네. 여기에 틈새를 만나도요. 틈새에 그렇게 먼지들이 많이 끼어요. 가을이고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벼운 먼지들, 건조한 먼지들이 쭉 있게 되는데 한 번에 정리가 되죠? 자, 그리고 바닥을 갑니다. 네. 장판, 나무바닥, 광화마루 어디든 한 번만 쓱 지나가 주시면
깔끔하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 바닥하고 천장 했어요. 심지어 침구류들 걱정이십니까? 아우 각질이 왜 이렇게 그렇죠. 떨어져 있는 거야. 머리카락. 강아지는 왜 여기 네. 올라서지 않니? 하면서 침구 청소까지 간편하게 해결해 보실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실 거예요. 네. 그냥 한 옆에 두시고 그때 그때 바로바로 청소하시기 너무 좋고요. 맞아요.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저는 머리카락이 진짜 한 움큼 빠져요. 여러분. 고객님 우리가요 큰 청소기를 꺼내서 화장대 청소하기 좀 그렇거든요. 뭔 사러. 정말 이 가벼운 청소기로요. 지금 네네. 보시면 머리카락 후도 훅 한번 빨아들여 볼까요? 자, 보세요. 얼마나 힘이 강력하냐면 야, 한 번에 쭉. 그러니까. 그렇죠. 1초 만에 이 모든 게 흡입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화장대 안쪽에 예. 고객님 분가루 떨어져 있는 것도 쓱쓱쓱 닦아주시고요. 맞아요. 아니라면 혹시나 이 안에 헤어핀 속에 있는 머리끈 속에 있는 이런 네. 머리카락들도 깨끗하게 해서 안쪽 청소까지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베나임의 장점. 고객님. 어떠세요? 못하는 게 없어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틈새 청소까지 저희가 네. 연장안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고객님 청소가 너무나 간편하고 편해지는 거예요. 정말 어디든 소파 밑이든 침대 밑이든 다 들어가는 청소기가 그쵸? 지금 함께 하시는 너무나 가벼운 예. 560g의 정말 말 그대로 초경량의 청소기인데요. 네? 우리 고객님 아이고야 이거 보세요. 아, 막 키보드 위쪽에 여러 가지 먼지들 저희가 고객님 요 브러쉬 툴을 또 드립니다. 네. 이거 가지고 고객님 한 번만 쓱 지나가잖아요. 와우, 와우. 대박이네요. 청소가 너무 잘 되죠. 와우. 이렇게 키보드뿐만 아니라 네. 키보드 주변에 여러 가지 먼지들도 있죠. 이런 것도 한 번씩 쓱 지나가 주시면 너무나 청소가 잘 된다는 그렇죠. 거. 이어서 고객님 네?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아이고 야, 이거 눈이 보세요. 왔네 눈이 왔어. 아니 책 위에 네. 이런 청소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보시면 갖다 대는 순간 한 번씩 뭐 여러 가지 CD라든지 이런 데도 다 정리가 되고요. 네? 자 이어서 고객님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요겁니다. 지금 보시면 콘센트 콘센트 뒤에 한 번에 싹 네. 지나갑니다. 한 번에 싹 지나가면 청소가 기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객님 우리가 청소하면서 힘든 게 아니라 한 번씩만 싹싹싹 지나가 주시면 네. 청소가 기가 막히게 편안하게 맞습니다. 이게 거치까지도 깔끔하게 해보실 수 있어요. 200만원짜리 청소기 있으면 물론 좋지만 네. 그렇죠. 이런 데 청소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드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활용 경적 네. 이제 또 먼지가 한바탕 날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요. 아우 가을에서 산티하자 하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이거 으뜩할 거예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런 창틀에 네. 여러 가지 먼지들이 있잖아요. 우리 고기 뒤쪽에 틈새 툴 하나만 줄래요? 네. 틈새 브러쉬? 지금 보시면 고객님 우리가요 이런데 비가 오잖아요. 네?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럼 여기 엄청 많이 끼어요. 그렇죠? 그럴 때 저희 틈새 브러쉬 드립니다. 요거 딱 낄게요. 그 다음에 고객님 보세요. 안쪽에 들어갑니다. 쭉 한번 들어가면요. 오 보세요. 역시 보세요. 역시 역시. 야 뒤쪽에 있는 먼지까지 한 번에 다 가지고 와요. 네. 아니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BLDC 모터로 흡입력이 제대로 유지가 되니까 네. 오, 한 번만 쓰 들어가? 그러니까. 이 좁은데도 쏙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청소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 전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주말 맞아서 네. 차량 청소를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객님, 참 차량은요. 네. 우리가 카시트도 있지만 여기 또 유아시트까지도 얹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데는 아이고, 어떡해. 보세요. 이게 가벼우니까 그냥 한 번씩 쓱 지나가 주시면 네. 너무나 간편하게 청소가 쓱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지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아이들 과자도 흘리고 많이 흘리잖아요. 네. 이렇게 한 번씩 쓱 지나가 주시면 청소가 깔끔하게 된다는 거. 너무 괜찮죠? 그렇죠. 이어서 여기 카시트. 카시트 이런 거 있잖아요. 카시트 고객님. 지금 보세요. 이런 먼지들이 쭉 아무리 널저분이 너 있어도 한 번씩만 쓱쓱쓱 지나가 주시면 뭐 못 잡는 거 없이 네. 가볍지만 제대로 청소가 되는 게 지금 함께 하시는 네. 베나임입니다. 베나임은 다르죠. 네. 한 달에 만 원대입니다. 요즘 문화가 아예 바뀌어서 이런 게 대세긴 네. 하나. 맞아요. 방송에서만 한 달에 만 원대. 방송 끝나면 가격 조건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무상 AS 1년까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척도 간편해요. 잠깐만. 힘 좋지? 휘뚜루마뚜루 청소하지? 맞아요. 싹 분리해서 헹구면 끝난다고요? 고객님 더더욱이요. 가볍죠. 예. 그러니까 청소기의 내구성뿐만 아니라 청소기에 있어서의 위생성까지 고객님 우선 색상부터 선택하시죠. 우선 베나이 청소기 본체 네? 여기 트위넘 브러쉬, 틈새 브러쉬, 바닥 브러쉬 고객님 3중의 필터 요것도 두 개, 고객님 두 개. 이것도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탠드 충전대까지 다 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요? 방송에서만 한 달에 만 원대 네. 종료 즉시 3만원대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롯데 단독으로 보여드리는 생방송이니까 레드와인이냐 실버그레이냐 고객님 선택만 하세요. 그레이는 참고로 수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방송 종료 즉시 이 가격 조건 불가 지금 함께 하시죠.